얘도 누르고 불 들어왔어. 다 빨간 불. 타이머 잴까 이거? 30분 알람 맞춰. 오케이. 알겠어. 자, 앉아. 자. 빠라빠빠빠. 네. 오늘 트리코 오늘 트리코 하나 둘 셋 We are 트리코. 자, 오늘 가을이, 네, 가을이기도 하고 또 추석 명절 휴일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모여서 다음 컨텐츠를 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을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회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제가 네. 화면에 나올 줄은 이제 몰랐는데 네. 어쨌든 인원 보충을 하다 보니까 네.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누굴까도 그렇죠. 초반기엔 나왔지만 이제 또 안 나오다가 또 나오게 되면 또 저 사람 뭐야 새로운 멤버가 이렇게 살았지만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저요? 네. 저는 일단 디자인 들어가면 활동하고 있는 예 그런 사람입니다. 편집자예요. 정말 너가 다 하네요. 역시 네. 여기 잠깐만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각도를 이렇게 잘했는데 여기는 각도를 많이 안 꺾으셨네. 아니야 의외로 더 잘했잖아요. 아, 괜찮아. 거기서 얘기하면 잘 나와. 네네네. 예예예. 예, 예. 우리는 리더가 없지. 리더 없어. 우린 다 평등한 거야. 맞아. 요즘에 괜히 좀 리더 괜히 관주 좀 씌워졌던 것 같아요. 누구? 아 얘기. 언제는 뭐 누구라고 얘기해? 언제는 뭐 리더 대접을 해준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는 뭐 딱히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리더가 되고 서로를 이끌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따라갈 의향이 있습니다. 맞아. 네 말이 네 말이 다 맞아. 잠깐 책상 위로 한번 숙여주시면 안 돼요? 책상 위로. 아 이렇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조금 아이디어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다음 컨텐츠 어떤 걸 해볼까요?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던 거 멤버가 4명이잖아요. 네네. 힘을 나눠가지고 제작비를 네. 준 다음에 네. 그걸 가지고 두 명이서 호흡을 맞춰가지고 트릭샷을 찍어보면 어떨까. 그거 좋은 거 같네요. 왜냐면 이제 컨텐츠도 두 가지도 나오고 우리끼리 경쟁이긴 하지만 그치. 조금 더 좋은 컨텐츠가 나오기 위한 노력이 느껴지지 않을까. 원래 사람이라는 심리가 뭔가 남자라는 또 이제 대결 구도라는 거에 좀 약간 그치 약간 관심이 있고 파이팅 생기고 또 파이팅 생기니까 형이 좋아하는 파이팅 파이팅맨 다양한 게 나오겠죠. 그치 그치 그거는 우리가 또 해보지 않았던 거라서 그렇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결을 했을 때 그런 승패 같은 거나 아니면 상품이나 간단하게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좋아요 개수라든지 그런 것도 뭐 이런 걸로 승부를 봐도 돼요. 약간 학연지연 같은 느낌처럼 내 아는 지인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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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지? 야 민식이네 지인이야? 좋아요 눌러줘야지. 쟤 모르는 애야? 근데 그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인맥은 학연지연 흡연이죠. 저 흡연자 여기 한 분 계시는데 네. 우리 어떻게 인연이 된 거죠? 지금 의견 제시할 때마다 네. 태클 걸으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전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 알았으니까 이렇게 오늘 이 상태 못생긴 것 같아요. 저가 조금 생각이 났던 건데 오와 열을 맞추는 거에 조금 강박증이라고 해야 하나? 결벽증. 네, 결벽이나 강박 이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또 가지런히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물건들이 여러 개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사이를 비워두고 같은 물건을 던졌을 때 그 제자리를 찾는 약간 그런 요런 느낌이거든요. 세 개가 이렇게 맞춰놔 있는데 이거를 플립을 해서 여기 딱 맞췄는데 딱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히 되는 이런 이슈는 이 정도까지 막 뭐 네 로고까지 안 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냥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정리하는 그치 그치 듯한 느낌. 그리고 뭔가 딱 봤을 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각잡기 트릭샷 딱 오와열 트릭샷. 세 번째는 네. 퀴즈를 하는 건데 일종의 진짜 가벼운 예능인데 퀴즈를 맞출 때마다 보통은 뭐 예전에 뭐 동거동락이란 프로그램에서 막 방송국에서 정답 이렇게 외치거나 그랬는데 저희는 그치. 플립으로 플립을 딱 세워가지고 하고 제가 직접 문제를 이렇게 짜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뭔가 사람들이 더 많으면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좀 같이 근데 치혁이가 얘기해준 게 너무 좋은데 그게
중점이 그러면 퀴즈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중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퍼센테이지를. 왜냐면 우리가 트릭샷의 영상을 찍는 와중에 퀴즈가 같이 들어갔을 때 과연 트릭샷이 더 많이 보일 건지, 퀴즈의 대회인 건지가 이 비중을 조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네. 특정 이제 상품에 대해서 컨텐츠화 시켜서 밀어주기. 그러니까 약간 대놓고 말하면 광고화처럼 해서 영상을 만들기라는 얘기인데, 광고가 안 들어왔지만 우리가 광고해줄게 라는 그런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옷에다 코카콜라 로고를 박으면 코카콜라의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그 옷이 좀 가치가 올라가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 브랜드의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광고를 하실 분들을 모집해보는 그런 트릭샷 영상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파는다고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주들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거의 최단점. 네. 비용이 조금 들 수 있죠. 그렇죠. 네. 왜냐면 재료나 이런 것들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결국 우리 돈으로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드는 거라서. 그래서 광고가 들어오면 너무 좋지. 그렇죠. 광고. 유료 광고 원한. 무한대. 광고 원합니다, 여러분. 네. 좀 주세요. 진짜 주세요. 열심히 광고 합니다. 주세요. 네.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 새 멤버 보충. 아, 근데 모집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냐면 저희 컨텐츠 자체가 그냥 떠들어서 찍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정말 이게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멘탈적으로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치, 그치. 이제 그런 걸 이겨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컨텐츠다 보니까 파이팅이 있고 뭐 인내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트리코에 한번 참여해보면서 경험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트리코 멤버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댓글이나 이런 DM이나 이런 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이어 챌린지. 네. 퀴즈 트리션. 네. 2대2로 나눠서 트리션 컨텐츠. 컨텐츠. 상품 이유 없이 광고 밀어주기. 네. 멤버 면접. 저 근데 궁금한 게 원래 어제 끝났어? 네, 끝났어. 어제 이야기할 때. 자, 하나, 둘, 셋. We are 트리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그 시청자 분들한테.